한국낚시산업협회 김정구 회장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선 네. 낚시인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. 네, 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정구입니다. 오늘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또 네. 예년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? 아, 제가 상상외로 많은 인원이 있던 거, 특히 그 실제로 낚시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가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보니까는 작년, 재작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참가했고, 특히 오늘 토요일 날인데 보니까는 발 디딜 팀 없이 많이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그 낚시업계 진짜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예. 특히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아이들 손잡고 오신 분들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. 예,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오고, 가족분도 오고, 특히 그 젊은 사람들, 저 루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그 캐스팅도 하고, 또 많은 네. 분 참여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그런 만큼 뭐 낚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네.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. 또 우리 김정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. 뭐 세계 각국에 박람회를 돌아다니시잖아요. 올해도 미국, 일본, 중국, 네. 또 러시아 네. 다녀오셨죠. 예, 예. 좀 뭐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? 각국의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특히 그 일본, 전번에 2월 달에 일본 그 오사카 전시에 저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제 일본도 그 낚시 경기 상당히 그 좀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지만은, 그러나 그 전시회를 통해서 각 그 조업체들이 많은 그 신제품을 내고 또 그에 어떤 제품을 또 그 낚시꾼들에게 선보일까 좋은 제품을 갖다가 함을 해가지고 일본 조급사들도 서로 되게 단합된 모습을 해가지고 예. 전시를 하는 거 봤을 때 상당히 부럽고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일본 낚시대도 계속 발전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어려울 때일수록 좀 조업체들이, 일본의 그 특히 그 조업체들이 잘 그 참가해서 낚시업계 발전시키고 또 좋은 제품을 전시하고 상당히 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. 아, 단합된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. 것 같고요. 예, 예, 예.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같이 이제 박람회에서 만났었죠. 그렇죠. 예. 어머, 규모가 예. 정말 대단하잖아요. 예, 중국은 뭐 아시아표 낚시 인구가 한 1억 명 된다 하는데 저는 1억 명까지는 한 5천만 명 이상 되고 생각하고 거기는 이제 계속 제가 해마다 한 6, 7년 전까지 계속 참가해 봤는데 중국의 그 낚시 인구들이 그 해마다 뭐 상당히 급상승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업계 채수가 한 만 업 7천 업체 수가 이제 참가를 하고 또 3, 4일 동안 그 관람객들이 한 100만 명 이상. 어마어마합니다.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부스를 갖다 했을 때만은 진짜 부스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어요. 참 돈이 문제 아니고 그 실내 부스 들어가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. 그만큼. 아,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? 예, 예.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업체들도 앞으로 그 중국 시장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하는 게 좋을 듯 생각됩니다. 아, 큰 시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더 이렇게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. 예, 예. 그런데 또 올해 많은 분들이요, 박람회를 찾아오셨잖아요. 예. 기대를 하고 왔는데, 예. 또, 보고 싶었던 부스들이 없어서 큰 실망을 또 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. 예. 네. 참, 이 점에서 제가 진짜 그 협회 회장으로서 또 회사 NS 대표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낚시인들 진짜 요번에 참가 못한 걸 갖다가 마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이 박람회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왜 좀 외적급들이 참가를 못한 걸 갖다가 생각했을 때에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함을 느꼈고 또 그래서 좀 내년에는 많은 업체들이 이 전시를 좀 참가를 해서 낚시인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이 페스티벌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꼭 참가를 해서 좀 보여줄 걸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좀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낚시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. 1년에 두 번은 어려울까요? 네, 두 번은 어렵지만은 저도 한 번이라도 네. 네, 꼭 그 우리 낚시 이렇게 전시회가 축제인 만큼 그러니까 일본도 참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그 낚시 전시회 축제를 시키고 낚시인들에 대한 큰 잔치를 하고 특히 중국 같은 데서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예.
제가 얼마 전에 그 대만도 전시를 하지 않지만은 대만도 올 가을부터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정식 초청 받았는데 하는 만큼 우리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니 만큼 네. 낚시꾼들 그래도 한 5,600만 명 있을 만큼 이런 그 큰 전시를 통해서 우리 낚시인들에게 볼거리를 많이 좀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조급체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니냐 생각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네. 저희 회사부터 전시회를 꼭 참가하도록 하고 또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낚시산업협회 회장님으로서 좀 책임감이 따르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네.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네. 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네. 힘써 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네, 이번에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왜 참가를 못했냐. 제가 네. 뭐 입구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변명할 여지도 없고 이거는 우리 그 낚시인들한테 진짜 사과드리고 내년에 좀 더 이번 기회를 반성해서 많은 업체들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제가 협회 차원에서도 동력하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전시가 되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네. 네, 알겠습니다.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